안녕하세요. 줄리 정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잘생긴 남학생을 모셨습니다. 영국으로 교환학생 준비하고 있는 정연호 학생인데요. 줄리정 인간 두 달 만에 첫 번째 시험에 6.5를 받은 우리 정연호 학생의 멋진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Hi, my name is 연호정 and I'm 25 years old. I studied IELTS test for the purpose of exchange student. The score I had got was 6.5 and I made it on my first exam. So I'm really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test and I came here to share my thoughts about it with more people. I really hope that this video could be helpful for other students who study IELTS test. Thank you. Wow.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영국식 발음을 구사할 수 있죠? 연우 학생은 뭐 영국이나 호주에서 어릴 적에 영어 공부한 적 있으세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 본 적은 없고요. 이제 그냥 의식적으로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를 많이 연습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식 영어보다는 왜 영국식 영어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죠? 미국식 R 발음이 사실 저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혀가 잘 안 꼬이는 학생들 많아요. 33 같은 경우도 미국식으로 발음하려면 막 33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아, 그래서 우리 특히 알렉스 앵커 발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 보카나 캠브리지 인강에 나오는 알렉스 선생님 스피킹 녹음한 거 많이 들으셨나요? 네,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실제로도 도움 많이 받았고 정석적인 영국 발음을 되게 쉽게 배우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우 학생이 왜 갑자기 교환학생을 생각하게 됐고 또 줄리정은 어떻게 알고 인강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환학생을 갑자기 생각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주변에서 권유를 해줘서 갑자기 시험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IELTS 성적을 요구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IELTS라는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고 인터넷에 힘을 빌렸는데 이제 줄리정 선생님 강의를 추천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 강의 보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강의랑 가장 잘 맞았던 부분은 선생님 강의가 짧은 거는 20분에서 길어도 대부분 40분을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걱정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이런 틈틈이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듣기에도 되게 최적화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비하인드 스토리 살짝 얘기하자면요. 특히 캠브리지 IELTS 네, 리딩 부분은 네, 30, 40분 내로 이렇게 한 강의 딱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강의, 30분에서 40분 걸리는 그 한 강의를 뽑기 위해서 무려 7시간을 제가 촬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는 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인강 듣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 6.5를 받을 수가 있었죠? 뭐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가요? 아니, 저는 그냥 항상 강의 중간중간에도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항상 이제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카데믹한 단어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이팅에 있어서는 뭐 예를 한국식 결론을 이제 맞아요. 한국식 결론. 네.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이제 그때그때 제 걸로 소화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리스닝 7.5 받았잖아요. 와, 정말 리스닝 7.5 첫 시험에 쉽지 않은 점수거든요. 본인의 좀 어떻게 해서 리스닝 잘 보게 되는지. 원래 귀가 좋았던 학생인가요? 원래 귀가 좋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IELTS 리스닝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들과는 이제 좀 다르게 그 스펠링을 받아줘야 되나요? 그렇죠. 스펠링 실수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요즘에 보통 타이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라이팅 하려면 스펠링 이렇게 잘 생각 안 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하게 단어만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줄리정 복화책에 보면 그 정말 좋은 예문들이 너무 많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항상 단어를 공부를 해도 더 재밌게 딱딱하지 않게 공부하려고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감학 중에서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고 이건 좀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 이런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리딩을 되게 어려워했어서 리딩 너무 어렵죠. 사실 7.0이라는 점수를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캠브리지로 공부했을 때 40문제 중에서 보통 몇 개 정도 맞았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리딩 처음 지문을 풀었을 때
거의 절반도 못 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17개, 18개 정도? 네. 그마저도 이제 많이 틀렸고, 큰 문제도. 찍어서 맞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알려주시는 스킬이 있잖아요. 네. 그 푸는 요령을 이제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평소에 리딩을 어려웠던 거에 비하면 되게 그쵸. 수월하게 시험을 평소에 반타작도 하기 어려웠는데 시험장에서 7.5 대단한 운을 좀 따라줬던 것 같고요. 네, 멋집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 그런 과목은 어떤 과목이세요? 점수가 안 났다기보다는 스피킹 같은 경우가 그쵸. 지금 자기소개 때 스피킹 너무 잘하고 발음도 좋았고 특히 단어도 너무 좋았어요. 표현력 아주 좋았는데 왜 6점밖에 안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토픽과는 너무 이제 빗나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네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래도 평소에 어쨌든 준비했던 특히 복화 열심히 예문이랑 함께 공부했던 것 때문에 좀 평소에 정말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스피킹 문제지만 6.0이라는 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연우학생은 영국으로 교환학생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국 딱 가면 나 정말 이거부터 꼭 하고 싶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옛날부터 박지성 선수 되게 팬이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올드 트래포드로 이제 네. 맨유 경기를 한번 직관하러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유학할 때 너무나 경기 보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안표밖에 없었고 왜냐면 영국 사람들 다 시즌권을 사거든요. 안표밖에 없었고 그때 1인당 2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라서 못 갔습니다. 제 대신에 꼭 가주시고요. 네 그러면 본인의 이제 포부 우리 멋진 꿈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 제 지금 현재로서 꿈은 제가 원하는 공기업에 입사해서 제 능력을 발휘하는 게 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25살의 꿈나는 정연호 학생 네 자 우리 길을 잔뜩 여러분들께 저희가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네 클로징을 자 우리 너무나 멋있는 박지성 선수의 세러머니로 대신을 할까 합니다. 자 IELTS 준비하시는 분들 자 한두 달 안에 모두 다 원하시는 점수 꼭 따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파이팅!